소리 나는 거죠?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108쪽인가요?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수요 공급 했었죠? 수요 공급하고 탄력성 했나요? 탄력성을 간단하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죠. 탄력성이 좀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하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쓰러지실 수도 있죠. 근데 처음 할 때는 좀 이렇게 이제 입문 과정이 있다는 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에 뭐 했죠? 부동산 개념, 부동산 물 이런 거 했죠. 그거 말고 뭘 했어요 또?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80%만 한다. 버린다. 일단 버리는데 버리는 기준이 뭐예요? 어려운 거 버린다. 또 중요도가 낮은 거 버린다.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내용을 볼 때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버리세요.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패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고 이렇게 하지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80%만 학습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늘 주의 깊게 보시라 그랬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셔도 이게 풀 수가 없죠. 다만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감을 잡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출문제를 봤는데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더라, 기본서에 없는데 출제가 됐다,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어쩌다 이제 외적으로 출제된 것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반복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 그랬죠. 혹시 해보셨나요? 안 돼요. 처음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은 하나같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들이니까 수업 따라가는 것만도 벅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은 그래도 여유가 조금씩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복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세요.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거는 민계공은 국영수와 같은 과목이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 민법과 개론이 1차로서 가장 중요하고, 전체 6일을 공부한다면 민법을 3일 해야 되고 개론을 이틀, 그다음에 공법을 하루. 이거는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약간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 부동산 개념이라는 거 했어요. 부동산 개념 해서 법경기 했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런 거 했고요.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잔가지가 갈라져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했고, 광의의 부동산은 거기에다가 준부동산까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착물이 뭔지 준부동산이 뭔지를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더 이상 잔가지가 없고 바로 잎사귀를 다 그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단어만 구별하면 된다 그랬어요. 상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상품을 생산재, 그리고 그 자체가 소비되는 대상일 때는 소비재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모두 다 경제적 개념에서 쓰는 표현들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토양, 지질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게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에서는 공법에서도 분류 들어갔죠. 공법에서도 뭐 도관, 농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공록 뭐 이런 식으로 공법에서도 분류하는 게 개론에서도 출제는 돼요. 출제는 돼요. 근데 이제 드문드문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요. 또 공시법에서도 28개 지목했죠.
아, 공시법에 28개 지목은 아직 안 했나요? 뭐, 대, 장, 학, 도, 뭐 이런 거, 전답과 목,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공시법에서 그렇게 분류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공시법에서 또 더 자세히 다루는데 이것도 결론에 출제가 돼요. 근데 중요도가 조금은 낮죠.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자세히 하니까 사실 2차에서 수업 들은 것으로 1차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택부 이런 거 있잖아요. 대지택지 부채점. 택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택지는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 이런 게 택지고, 부지는 일반적인 바닥 토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부지라는 말을 더 폭넓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택지 부지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했죠.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에서, 대분류하면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택지 지역은 건물이 건축되는 땅, 건축되어 있는 땅. 농지 지역은 건물은 없죠. 농사 짓는 겁니다. 전답과. 농사 짓는 땅이라 해도 사람의 손길이 닿았죠. 개간을 했잖아요. 근데 임지 지역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은 아니죠. 이렇게, 택지 지역이 바로 뭐예요?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농지 지역은 생산 목적으로, 임지 지역은 거의 보존하는 곳이죠. 그래서 택농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이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그리고 택지 지역 안에서 주상공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전답과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 이런 것도 있고요. 필지는 법적 개념으로서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권리의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에요. 권리 측면. 획지는 가격 측면을 나타내요. 부동산 활동의 단위로서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인 게 이제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요 땅, 이렇게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을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개념은 획지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 그 밑에 필지가 몇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획지 필지 개념이고, 일단 하나의 획지라면은 그 밑에 필지가 여러 개 필지라도 그 필지 각각의 땅값은 어떻다 그랬어요. 각각의 땅값은 다 같다 그랬죠.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값이 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필지라도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가 획지 이렇게 됐고요. 나지 건부지 했죠. 나지는 지상의 건물이 없고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활용 가치는 누가 더 높은 게 보통이에요? 나지가 더 활용 가치가 높은 게 보통이어서 얘는 땅값이 더 작죠. 낮죠. 그래서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나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 뭐 이런 곳은 건부지가 오히려 활용 가치가 높다 그랬죠. 그럴 때는 건부 증가가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법지 빈지 이런 거 했어요.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고요.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어요. 법지는 이렇게 경사진 토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경사진 토지에서는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에 여기까지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어도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면을 법면, 경사면을 법면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어요. 바닷가 최고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데, 그 최고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하는데, 이게 보통 모래사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측량이 안 돼 있어서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아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 이게 바로 빈지 바닷가라고 했죠. 다음에 뭐 공지 이런 것도 했죠. 공지,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포락지는 뭐예요? 락자가 떨어질 락자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갉아먹으면 무너져 내리고 갉아먹으면 또 무너져 내려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부동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주에 했는 거고요. 지난주에 수요 공급 했나요? 수요 공급에서 개념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였죠. 우리가 수요나 공급을 측정할 때 무슨 개념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유량 개념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죠. 기간을 전제로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요하려고 하는지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저량은 예외적으로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한다. 일정 기간 이게 원칙이다. 이 유량을 대표하는 개념이 이제 수요 공급 외에도 소득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소득은 월인지 연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은 모든 종류의 소득이 전부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이든 뭐 임대소득이든 모든 종류의 소득은 유량 개념이다. 근데 그게 이제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는 월 단위로 지불하는지 또는 주 단위로 지불하는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는 거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이어서 받는 사람이 월 단위로 받는다는 얘기는 주는 사람도 월 단위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지출 개념도 유량 개념이라 그랬죠.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단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공부예요. 그래야 이해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는데도 안 될 때는 말을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요. 물론 암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생각하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보통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정착물 땅에 박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물론 암기 맞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암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해도 해봐야죠. 암기가 안 될 땐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암기를 하려고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그때는 패스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량 개념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게 유량인지 저량인지 헷갈릴 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혹시 안 했나요? 네? 한 달에 얼마 해서 말이 되면은 유량 개념이고 말이 안 되면 저량 개념이에요. 아, 요거 말씀 안 드렸나 보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인구가 한 달에 몇 명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인구가 한 달에 몇 명?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걸 모른다면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이 국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인구가 한 달에 몇 명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인구라는 거는 유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언제 시점에서의 어떤 개념을 물어야 이게 될 때는 한 달에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지금 얼마 몇 명이에요? 이렇게.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머니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그 금액. 이게 재고 개념이거든요. 재고 그 있는 양. 이런 것들은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다. 말을 한번 이렇게 해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만약에 말을 했는데도 이게 헷갈린다 이러면은 그때는 패스하는 거죠. 그때는 나하고 안 맞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사귀는데 저놈이 나를 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먼저 차면 되지.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문제를 먼저 버리면 되는 거지. 그 학습 내용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면 돼요. 그게 속 편한 거지, 그게. 그 정신건강에도 얼마나 도움돼, 그게. 그렇잖아요. 공부는 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 이 시험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자꾸 그렇게 뭐 어렵게 하면은 중간에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레 같은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끝까지 남은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반 이상 다 합격했어요. 반 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막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중간에 자꾸 낙오를 해, 낙오. 예, 근데 그때 상담이라도 하면은 덜한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면 정말 한 60%? 지금 어제 학원에도 한 57%인가 8%인가?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가는 데마다 제가 뭐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저걸 모르지만은 수험생분들 이름도 사실 잘 모르는 편이잖아요. 뭐 나중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수험생분들 이름을 제일 많이 아는 선생이에요. 그래도 관심이 제일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 편하게 공부하세요. 편하게 이렇게 어렵다 싶으면 일단 패스하고 좀 이거는 그래도 좀 알겠네 이런 것들 위주로 하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려고 하는 했어요. 구매한 양을 측정하는 거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 구매하려고 하는 거. 사 전적 개념, 사후가 아니고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버린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가 수요 공급을 측정하려는 이유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걸 보려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근데 구매를 해서 가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사려는 크기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는 거지 이미 사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 팔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게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얼마나 팔려고 하고 얼마나 사려고 하는지 근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 농산물 같으면은 그해 그해 작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해 그해 작황이라는 게 있으면 벌써 출하되기 전에 벌써 가격이 벌써 낮게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 같으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한 시간이 멀다고 집 알아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개 부동산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물건 내놓는 사람이 그런 느낌이 없겠어요? 한 시간이 멀다고 물건 알아보러 오면은 아 이거 조금 더 세게 올릴까 뭐 이런 게 다 당연히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도 물건 팔라고 막 자꾸 연락 올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이게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샀는 양이 아니라 사려는 양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유효수요, 잠재수요 있는데 우리는 유효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잠재수요도 측정하는 거예요. 유효수요만 측정한다 그랬죠. 돈 들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랬죠. 돈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사는 사람은 돈 들고 와야 되고 파는 사람은 물건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유효수요, 유효공급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게 개념에서 얘기했던 건데 유량, 저량 구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도 있죠. 자, 여기서 수요량 변화. 이거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한다 그랬죠. 여기서 숙제 혹시 안 냈나요? 장벌 때문에 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담는 게 수요량 변화인지 수요 변화인지 구별하라 그랬죠. 혹시 해보셨나요? 아, 한 번은 해봤어요. 그래도 착한 학생이네. 생각은 좀 남달라도 다른 분은 숙제했어요? 장보기는 했는데 생각은 못했어. 장보기 했어요? 다들? 그 할 때 해봤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지금 해볼까요? 제가 귤을 사는데 귤이 싸요. 그래서 더 담았어요. 귤 수요량 변화예요. 귤 수요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죠.
자, 귤을 담으러 왔어요. 저 사과를 담으러 왔어요. 아까 귤을 더 담았잖아요. 아까 귤을 더 담았으니까 얘를 좀 빼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사과에 대한 사과 가격을 본 거예요. 귤을 더 담아서 더 산 거예요. 귤을 더 담아서 얘를 덜 담았잖아요. 이때는 사과에 대한 수요 변화라고요. 사과 가격 보고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과 가격이 비싸서 덜 담은 게 아니라 귤을 더 담았기 때문에 사과를 덜 담은 거잖아요. 이거는 사과 가격 보고 덜 담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과에 대한 수요 변화다 이 말이에요. 뭔든지 아시겠죠? 항상 그 재화에 뭐를 봐야 돼요? 그 재화의 가격을 봐야 돼. 그 재화에. 아시겠죠? 그 식용유가 원 플러스 원 행사에서 더 담았어요. 식용유에 대한 수요량 변화라고 해요. 이거는 가격이 싸니 반값이니까 더 담은 거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 재화를 볼 때 그 재화의 가격 보고 판단했느냐,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 보고 판단했느냐로 따진다고요. 소시지를 더 담았어요. 근데 둘째 내 생일이라 더 담았어요. 그는 수요, 소시지에 대한 수요 변화라고요. 소시지 가격 본 게 아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떤 재화를 구매하든 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량 변화는 뭐라고요? 항상 그 재화의 가격 보고 판단할 때 이게 바로 수요량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는 무슨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화. 이게 바로 수요량 변화 요인이에요. 항상 그 재화, 그 재화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 변화는 수요 변화라고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차이를 구별하는 이유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설명 방식이에요. 근데 그래프는 축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두 개만. 근데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것 중에 한 개만 가져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만 가져오는 거예요. 저렇게 가격만 가져오는데 수량이 좌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량이 이 좌우로.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은 수요량이 많아지는 거고 길이가 짧아지면은 수요량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이 수요량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결정 요인은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재 가격도 있고 등등등 많잖아요. 뭐 인구도 있었잖아요. 인구도 있고 우리 가족수죠. 가계로 보면은 그다음에 기호, 좋아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다 뭐는 변한다고요. 수요량은 다 변한다고요. 얘가 변할 때에만 수요량 변화라고 양자를 붙여주고 얘네들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이렇게 양자를 안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란 말이에요. 가격이 요만큼 수준일 때 이렇게 수요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려는 양이. 더 비싸니까 덜 사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더 비싸니까 덜 사야지 하는 그 의사결정, 요 길이로 나타난다. 길이로. 길이가 어떻게 해요? 변했잖아요. 길이가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변했어요? 가격이 변해서 변했을 때는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자, 이렇게 수요량 변화는 길이가 변하더라도 높낮이가 바뀌어요. 높낮이가. 이렇게 가격이 더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겠죠. 이것도 길이가 변했잖아요. 길이가 변하는 거는 이제 수량이 변하긴 변하는데 뭐가 변했어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은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요. 자, 그런데 가격 외에 이제 다른 요인이 변하면 이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하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어때요? 더 많이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같은 가격이라도 요즘 약간 높이가 낮으면 같은 거라고 쳐보세요. 자,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하고 같이 장보러 갔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이것만 차이 나는 두 사람이 갔어요. 예, 한 사람이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한 사람이 요만큼 살 때 다른 사람이 이만큼 사요. 누가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네, 노란 색깔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겠죠. 좀 기분은 나쁘지만 다음에 또 같이 갔어요. 또 같이 갔어. 같이 갔는데, 자,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이제 높은 사람이나 제시되는 가격은 누구에게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갔는데 가격이 요만큼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 지난번에 이만큼 샀지? 나도 이만큼 산다, 이제. 이러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요거보다 또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어떤 가격이 제시되든 간에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끝점들을 연결해 보라고, 이 끝점들. 이 끝점을 연결하면은 이거는 소득이 작은 사람의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요 끝점들을 연결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의 수요 곡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것은 사람이 소득 수준, 사람의 소득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소득이 낮을 때는 이렇게 되고, 내가 소득이 높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나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가격이 제시되더라도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사려는 양이 더 많아지자, 이렇게 길이가 길어진다고요. 이렇게 길이가 변한다고요.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것은 이 수요곡선 전체가 새로 그려져서 변했잖아요. 이 변화가 무슨 변화라고? 수요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든 수요 변화든 길이는 바뀌어요. 길이는 바뀌는데 같은 수요곡선 상에서 요 끝점이라 그래,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이제 이걸 앞으로는 이걸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길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 변하는 거. 요게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이것도 요 점, 요 점, 요 점 하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 뭐예요? 수요량 변화요.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같은 곡선상에서 점이 변하는 것은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근데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길이가 짧아지거나 전반적으로 길이가 길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수요 변화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란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는. 그리고 얘는 반드시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이게 중요한 차이란 말이에요.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다 변하는데, 그래프로 나타낼 때의 모습이, 얘네들은 새로 선을 그려야 돼. 선의 이동이에요. 선의 이동. 얘는 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독립된 문제로도 뭐 이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도 물었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도 물었고, 지문 속에서도 여러 번 물었고요. 이번 해도 출제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뭐였어요? 자, 그럼 새로 그리는 건 뭐라고요? 수요 변화인데, 이제 그리더라도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리면 전반적으로 길이가 길어지니까 뭐예요? 증가고요. 왼쪽에 그리면은 감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요 증가, 이렇게 하면은 수요 감소라 그랬어요. 자, 근데 대체로 쉬워요, 대체로. 자, 인구가 증가하면 어느 쪽에 그러면 돼요? 오른쪽. 인구가 감소하면, 그 다음에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면은 오른쪽, 좋아하는 정도가 줄어들면 왼쪽. 이 손을 그렇게 이동시키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조심.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로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대부분의 재화는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재화라고 그랬어요? 열등재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는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항상 오른쪽은 아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관련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할 때 다른 재화 수요가 대체로는 증가해요. 이 대체재가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훨씬 중요하고요. 우리가 훨씬 더 자주 관찰하는 게 대체재라는 거예요. 보완재라는 거 말고. 이 보완재와 대체재는 서로 상반되는 건데, 예를 들어 귤 가격이 내려가니까
자, 이쪽 제 오른팔은 잘 보세요. 쟤를 저를 보세요. 제 오른팔은 가격이에요. 제 왼팔은 수요인데 이게 다른 재화예요. 귤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 귤을 더 사면서 사과 수요를 줄이죠. 맞나요? 이쪽은 귤 가격이고 이쪽은 사과 수요예요. 이건 가격, 이거는 수요인데. 자,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귤 가격 내려가니까 사과 수요 감소. 그럼 귤 가격 올라가면 귤을 덜 먹으면서 사과를 더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바로 이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재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게 보통의 정상재의 우등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에서는 정상재가 보통인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등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란 얘기고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는 대체재가 보통이고 얘는 대체재 가격이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럴 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리는 재화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재 가격은 상반되게 나타나니까 조심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앞으로 5, 6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대체로는 쉬운데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더라 하는 정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됐는 거예요. 그럼 저 정리할 때 요렇게 이렇게 나누어서만 정리할 때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할 때 소득 변화나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의할 거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마찬가지. 얘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얘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고 점의 이동이고 오른쪽은 선의 이동이죠. 그래서 여기가 다른 거라 그랬죠. 이게 이제 다른 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공급자들은 여기 이제 공급해서 공급량 색깔이 이제 공급량 하면은 여기가 공급 결정 요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이나 관련 재가격이 안 들어가고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등등등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제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곡선상의 점의 변화가 뭐고요? 공급량 변화고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거나 하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새로 이 공급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는 거. 요거는 공급 증가 이렇게 공급 변화로서 오른쪽은 공급 증가, 왼쪽이면 공급 감소.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공급 감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주의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기술이 향상이 되면은 공급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예외적으로 왼쪽에 그리는 경우가 없어요. 시간이 좀 흘렀다는 표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게 다 보여요. 지금 딴 데 갔다 오는구나 이게. 그게 보통 초등학생은 한 맥시멈 40분인데 제가 보통은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거든요. 45분에 맞춰서. 근데 지금 겨우 30분 좀 지나거나 말거나 하는데 벌써 기력이 다 돼가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애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보통 부모님 손에 이끌려와가지고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애들은
자기 스스로 와서 공부하려고 오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누가 그런 애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끌고 가기가. 예, 그래서 성인들을 가르치면은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왔으니까 예, 그래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예, 자기도 자기 발로 걸어와서 자기 돈 내고 수업 듣는데 이상하게 40분이 아니에요. 30분 아니 보통은 한 15분에서 20분에 한번 터치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늦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복습하느라고. 예, 그랬더니 여지없이 벌써 표정들이 예, 비틀어지고 있어 지금. 자, 아무튼 공급 변화입니다.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니까 얘는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그리고 예외적으로 왼쪽에 이런 게 없어요. 예, 기술이 향상되면 무조건 오른쪽, 기술이 퇴보하면은 왼쪽. 여기서도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왼쪽,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은 무조건 오른쪽. 끝이에요. 여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이제 여기는 별거 없어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었어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예, 일치할 때 그때 결정된다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는 거는 이제 예,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불균형이라고 그랬어요. 불균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장이라는 무대 생각해 보세요. 이쪽 무대 왼쪽이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무대 오른쪽이 공급자들이 등장해요. 자, 이 두 쪽이 똑같지 않고 균형이란 불균형이란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쪽이 이쪽이 오른쪽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균형인데 오른쪽이 더 많은 불균형이 뭐예요? 초과 공급이죠. 여기 왼쪽이 더 많은 불균형은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죠. 자, 이러면은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등장한 배우들이 수요자 공급자가 배우예요.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갈 때는 어떤 연기를 해요? 공급자들은 빠져나가고 수요자들은 들어오는 연기를 한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려는 사람은 더 싸네 더 많이 사는 거고 예, 팔려는 사람은 싸네 그러면 덜 팔려고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자들은 비싸지네 빠져나가는 연기를 하고 공급자들은 오 괜찮네 값이 팔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났던 것이 어떻게 돼요? 가격 조정에 의해서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조정이 들어가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조정이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예요.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는 게. 맞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수요량 감소잖아요. 수요량 감소. 맞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가는데 똑같아지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똑같은 지점이죠. 요 위는 뭐라 그랬어요? 초과 공급이 요만큼 발생하는 거고요. 요 아래는 초과 수요가 요만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량 증가, 수요량 감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점의 변화가. 그리고 초과 공급일 때는 수요량 증가, 공급량 감소 이렇게 해서 균형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이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얘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 선의 이동이죠. 선의 이동. 선의 이동이 나타나면은 교차점이 어떻게 해요? 바뀌죠. 이제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수요 곡선은 없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교차점이 이거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균형점이 이동하는 거. 이게 균형이 이동이에요. 그럼 이동하는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수요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바뀌면은 교차점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 수요 곡선 사라지면서
이것도 뭐예요? 균형의 이동이 되는 거고요. 공급곡선이 이동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공급곡선이 이동하면 수요곡선은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균형점에서 공급곡선만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것도 균형의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그리면 원래 수요곡선과 새로운 수요, 이것도 균형의 이동. 기본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두 가지. 또 하나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두 가지. 모두 네 가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이 그래프로 그리는 이유가요. 굉장히 도식화가 되거든요. 쉽게. 도식화가 돼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 균형점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 두 개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두 가지. 아래 두 개는 가격이 내려가는 두 가지.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시장에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게 공급 감소잖아요. 또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 올라가죠. 가격 올라가는 거죠. 예, 이 가격이 내려가는 두 가지도 물량이 많아지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줄어들면은 물량은 남아 돌거든요. 그럼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것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 그래프의 장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했어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에 따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이 변하고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이 변하고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이 변하는데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을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고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을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는 교차 탄력성이라 그랬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열심히 들어주세요. 듣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 쓰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갈등이 생길 때는 쓰지를 말고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못 들은 상태에서 쓰기만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암호가 돼 있어요. 자기가 써놓고도 몰라요. 물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게 그 이제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합격자 모임에. 이제 2차에 이제 가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넌 어떻게 공부했어? 넌 어떻게 공부했어? 하는데 난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안 들은 게 아니었어요. 쓰기는 쓰는데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쓰는 거죠. 귀는 열어놓고 계속 그 설명하는 거를 그 중요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받아 적어가는 거죠. 꼭 기자들이 기자회견 할 때 왜 기자들 막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전혀 안 쓴 게 아니에요. 열심히 듣다가 아 요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표시를 해놓거나 요거는 혹시나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하듯이 열심히 듣고 메모하듯이 좀 이 두 사람의 방법은 큰 차이 없어 사실은. 근데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은 쓰는데 설명은 여기 하고 있는데 저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왜냐면은 나중에 설명 여기 할 때는 저기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판사 그냥 뒤따라 그냥 적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을 들은 게 아니죠. 판서해 놓은 거 그냥 설명 끝나고 들어간 나간 후에 그냥 판서 적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게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귀는 그냥 적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듣는다는 거죠.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할 때 받아 적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탄력성은 이제 개념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공급 탄력성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은 이거는
그렇게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번 순환에는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현상이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 변동인데 그 밑에 그 108쪽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게 있어요? 108쪽에 순환적 변동도 있고 괄호 2번에 장기적 변동도 있고 괄호 3번에 계절적 변동도 있고 4번에 무작위적 변동도 있죠.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바로 순환적 변동입니다. 순환적 변동이에요. 장기적 변동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이 장기적 변동은 일생을 살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변동이 장기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관심이 아니죠. 그리고 계절 변동도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괄호 3번에. 요거는 1년을 주기로 해서 나타나는 게 계절 변동이잖아요. 괄호 3번에. 그 괄호 3번의 계절 변동은 뜻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괄호 3번의 계절 변동 뜻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괄호 4번의 무작위 변동도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변동인지. 무작위 변동은 또 우발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9.13 대책 정부가 내놨잖아요. 그런 갑작스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을 이런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작스런 사태에 따른 변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순환적 변동에 대해서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은 110쪽에 걸쳐서 110, 111 쭉 나오는 것들 있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순환 변동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만 하고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시장론 123쪽에 자 이제 시장론을 들어가는데요. 저희 입문 과정에서 하는 게 대략적인 커다란 얼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대략적인 얼개. 그래서 지금 그 얼개에서 중요도가 높은 걸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사실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는 다음 1, 2월 달에 설명드려도 더 많이 깊게 들리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거의 지금 11월, 12월 달에 설명드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은 1, 2월 달에 조금 더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시장 경기 변동이나 시장론도 마찬가지 1, 2월 달에 약간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제 시장론 하면은 여기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입지론이라든가 등등등 있어요. 많아요 이게. 근데 이게 요거는 주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어서 바로 정책론으로 넘어가요. 정책론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하면은 보세요. 총론이야 뭐 이제 부동산 학계론을 좀 서기하는 그런 부분이라 설명한 거고요. 다음에 수요 공급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시장이 뭐예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 여기에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9.13 대책으로 개입을 하니까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론 다음에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런 주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흐름에 따라 넘어가는 것이어서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정책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